당신의 손발톱 건강은 어떠십니까? 피곤, 스트레스, 영양 부족, 세균 감염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 우리의 손발톱. 그런데 예쁘게 관리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예쁜 손발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손발톱 영양관리법.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손발톱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여름이 다가와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손톱에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손도 건조한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후텁지근한 날씨 따라 까칠해지는 손과 손톱. 악조건을 이겨내고 365일 예쁜 손을 간직한 사람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동네 유독 손이 이쁘다는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저희 선생님이 손 제일 예쁘시죠? 아, 그러세요? 혹시 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보이는 현란한 손동작. 정말 손이 유난히 길고 가느다랗다. 거기에 매끈한 손톱까지 완벽해요.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저는 연예인분들, 주얼리, 화보, 매거진 등에서 이제 손 전문 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광고, 화보 등 연예인들의 손을 대신해 촬영한다. 알고 보면 이 장면 속의 손은 모두 최현숙 씨의 손이란 사실. 평소에도 예쁜 손을 만드는 비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핸드크림을 수시로 바르실 때 이거 관절 사이사이나 이런 데 눌러주시면서 발라주시고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에 좋고 훨씬 손도 따뜻해지고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20여 년간 손 모델로 활약한 그 비결은? 손을 관리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저를 따라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따라간 곳은 바로 손 모델 최현숙 씨의 집. 주방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이게 뭐예요? 혹시 설탕? 이거 흑설탕인데 이걸로 되게 손을 쉽게 각질 제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드크림과 흑설탕 꿀만 있으면 오케이. 1:1:1 비율로 잘 섞어준 다음 손에 전체적으로 마사지. 손가락 마디마디와 손톱, 손바닥까지 이어진다. 굳은살 완화되면서 손의 각질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온수에 잘 헹궈주면 손의 각질과 손톱의 굳은 살 안녕. 깔끔하고 예쁜 손 완성. 지금은 휴식 시간. 아니, 모녀가 함께 쉬고 있나 했더니 또 손에 무언가를 한다? TV를 보면서도 손에 핸드크림을 수시로 바르면서 마사지 해주듯이 발라주면은 뭐 따로 시간 내서 마사지 안 해도 훨씬 효과적이죠. 먼저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풀어준 뒤에 손바닥 구석구석을 쓸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손목까지 살짝 비틀며 손톱 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손을 자주 마사지해주고 만져줌으로 인해서 수족냉증도 보완할 수 있고 몸의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간단한 핸드크림 마사지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손톱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비법이 또 있다는데. 여긴 약국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약국이에요. 여기도 또 저만이 관리하는 특별한 비법이 여기 있어요. 약국에? 아무리 봐도 손톱 관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대체 뭐예요? 그냥 비오틴하는 약이에요. 비오틴? 생소한 이름인데 과연 무엇일까?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의 한 종류로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고 케라틴의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흔히 미의 비타민, 비타민 H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식품에도 함유된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 그래서 꾸준한 섭취가 중요한데 성인의 비오틴 1일 충분 섭취량은 30마이크로그램.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팩으로 공급하기도 한다는 주인공. 자, 방법은 과연? 견과류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에 또 탄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팩을 해주면 피부 탄력이나 보습에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한국인의 비오틴 섭취 조사 결과 충분히 섭취하는 응답자는 11%에 그쳤는데 만약 결핍될 경우
탈모나 피부염, 그리고 손발톱에 심각한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손톱과 발톱을 구성하는 물질인 케라틴. 이 케라틴이 손발톱 건조 중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비오틴을 복용함으로써 케라틴을 생성을 좀 더 올려서 우리가 건강한 손발톱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손발톱을 만들어준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곳은 어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예쁜 발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쁜 발을 원하는 주인공은 남자분이네? 내성발톱이랑 발톱 무좀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오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내향성 발톱. 무좀균과도 연관이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데 내성발톱은 균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미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의 손으로 디테일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발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발이 따뜻해서 되게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노곤노곤하니 좋네요. 마스크와 장갑까지 완벽하게 착용. 아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독은 필수. 그리고 무좀균을 갈아서 제거하는데 보이시죠? 이런 게 다 무좀균에 감염되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살에 파고들어 있는 발톱을 위로 들어 올려주는 작업을 한다. 교정기까지 사용하는데 단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2, 3개월은 교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 한 번의 치료에도 그 차이가 눈에 띄어요. 뽀송뽀송한 아기 발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엔 각질 제거기로 슬슬 발바닥을 밀어주는데 그때마다 우수소 떨어지는 이 두꺼운 각질들. 이게 진짜 제 발에서 나온 거예요? 믿고 싶지 않죠? 눈 감아요. 각질로 가득했던 이 발이 정말 매끈해졌어요. 어우, 눈부셔. 여기서 잠깐, 내향성 발톱 예방을 위해선 끝을 일직선으로 자르는 게 중요. 그리고 발톱을 발끝과 90도가 되도록 잘라야 한다는 사실. 내 평생에 무좀과 각질, 손발톱 손상은 없다. 안녕하세요. 여기 발 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네. 바로 접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남자 발 맞아요. 흉터 하나 없이 정말 곱다. 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행군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발 관리를 좀 열심히 한 편이라서 되게 전우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비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 관리 비법에 대해 알려준다더니 바지는 왜 갈아입으려고요? 이 청바지로 발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안 입는 청바지에 깔창을 대고 밑그림을 그린 후 잘라내는데 그 후에 신발에 넣는다? 아니 이건 청바지 깔창! 땀이 차면 세균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땀을 없애는 방법을 찾다가 청바지가 땀을 되게 잘 흡수해서 그 다음부터 청바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바지는 셀룰로즈라는 섬유로 구성되어 있어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도 잘 된다고. 그리고 갑자기 종이를 구기는데 아니 뭐 화나는 일이 있어요? 종이나 신문지나 잡지 같은 걸 뭉쳐서 넣으면은 냄새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신발도 모양새가 잡혀주는 것 같아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냄새를 흡수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종이의 효과. 담당 PD의 증언에 따르면 신발장에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스멜. 이번에 40도로 맞춘 따뜻한 물에 녹차 티백을. 이소발레르산이라는 화학물질이 땀 때문에 생기는 화학물질인데요. 그런데 녹차팩이 이소발레르산이라는 화학물질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녹차팩으로 발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녹차에는 항균 효과가 있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매일 조격을 한 후에는 반드시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바싹 건조를 해준다고. 꼼꼼도 해라. 휴지를 돌돌 말아서 발가락 사이에 끼워주면 근육에 돌출된 부위도 잡아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지가 땀 흡수를 잘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휴식을 취할 때도 휴지를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운다. 정말 철저하세요. 무좀 미리 예방하세요.
손발톱의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손발톱에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 공급. 깔끔하고 예쁜 손발톱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 보자고요.